토끼니나 단단 놀이터. 구독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나린이 다린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볼링장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데요. 어머, 나린이 다린이가 신기에는 신발이 너무 커요. 나린이가 한번 신어보는데요. 역시나 너무너무 큽니다. 혹시나 제가 못 찾는 건 아닌지 사장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역시 제가 못 찾는 게 맞았네요. 우리 나린이 다린이가 신을 신발이 소독기 안에 있다고 하니 왠지 기분이 상쾌한데요. 이것도 한번 신어보는데요. 약간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무게에 맞는 볼링공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 나린이 다린이 몸무게에 맞는 공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공을 고르기로 합니다. 다리 볼링 칠 줄 알아요? 아니. 다리 볼링 칠 줄 알아? 볼링 칠 줄? 옛날에 봤는데 모르고 가지고. 볼링 어떻게 칠 거야? 팝 먹고 할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나린이랑 다린이랑 아빠. 뭐? 아니 이럴 수가. 다린이가 아빠를 선택하네요. 나린이 엄마. 아빠. 나린이 아빠. 엄마보다 아빠가 운동을 더 잘한다는 걸 아는 나린이 다린이는 아빠한테 매달려서 떨어질 줄을 몰라요. 너희 진짜 이러기야? 안 돼. 엄마는 한 누나로 엄마랑 해. 아니 아빠. 나 아빠. 아, 이 배신자들. 그런데 이때 뭐라고? 엄마도 잘하고 아빠도 잘해? 어! 엄마도 잘하고 아빠도 잘하는데? 엄마 언제 배웠어? 우리 여자팀 대 남자팀 할까? 네. 어? 여자팀 대 남자팀. 그래서 진 사람이 여기 게임비 내고 딱밤 한 대 맞고 밥까지 사기. 어때? 왜? 엄마랑 편 안 해? 응. 아 진짜. 와, 드디어 나린이가 넘어왔습니다. 엄마랑 규칙을 정했어. 여자팀 남자팀 할 거고 진 사람이 진 팀이 딱밤 한 대 맞고 여기 돈 내고 밥까지 사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화이팅 해. 시작. 화이팅. 자, 그렇게 남자팀 대 여자팀으로 볼링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선수 나린이가 공을 굴리는데요. 아, 옆으로 빠지고 맙니다. 승부욕 강한 나린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뒤돌아서네요. 괜찮아 나린아, 스페어 처리하면 돼. 아 이런, 또 옆으로 빠져버립니다. 나린아, 그렇게 세게 던지면 안 되고 엄마가 알려줄게. 그냥 무거우니까 바닥에 놓고 굴려, 알았지? 나린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화이팅! 자, 두 번째 선수는 나다린 아빠. 과연 나다린 아빠의 볼링 실력은? 와, 이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요? 기쁜 마음에 화이팅도 하고 크로스도 해보지만 스페어 처리까지는 못하고 마네요. 이제 엄마의 실력을 보여줄게. 엄마의 실력. 자, 이제 제가 칠 차례인데요. 볼링 친 지 10년이나 돼서 사실 좀 자신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에게 와준 나린이를 위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공을 던지는데. 아, 이런. 두 번째 기대를 걸어보는데. 예! 나린아! 예! 나린아, 미안해. 자, 그렇게 다린이 순서가 됐는데요. 다린이는 아빠에게 특별 교육을 받은 후 공을 굴리는데요. 다린이도 역시 옆으로 빠집니다. 그래도 우리 다린이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두 번째 공을 가지러 가고 있네요. 자, 그렇게 두 번째 공을 굴리려고 하는데, 어머! 아까 굴린 공이 아직도 안 가고 저기 있어요. 결국 사장님께서 공을 빼주신 후에야 두 번째 공을 굴립니다. 어? 희궁, 많이 아쉬워하는 다린이입니다.
그 후로도 공을 굴리고 굴리고 또 굴리고 계속 굴려보지만 잘하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네요. 점수 보이시나요? 아주 그냥 점수가 빵빵합니다. 빵가게 차려도 되겠네. 이번엔 발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데요. 신발만 날아가고 성과는 없어요. 아이 창피해. 그나저나 저도 나달인 아빠처럼 잘하는 모습 좀 보여야 할 텐데 아이고 오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나달인 아빠처럼 잘 치고 싶은 마음에 애꿎은 공탄만 하며 공을 바꾸러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6라운드! 바꾼 공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보셨나요? 스트라이크는 아니지만 저 한 개 한 개 넣고 다 쓰러뜨렸어요. 나린아 엄마 저거 한 개 할 수 있을까? 자 같이 힘을 줘. 예! 나달인 아빠, 내가 스페어 처리해줄 테니까 꼭 보시라고요. 아, 이럴 수가. 자, 그 후로 달인이가 또 0점의 점수를 내고 이번에 다시 나린이 차례가 됐는데요. 또다시 옆으로 빠지자 우리 나린이 아예 누워버립니다. 지난번 사격 대결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자팀이 대패배를 했습니다. 남자팀이고요? 여자팀이고요? 남자. 남자팀? 여자팀이 이겼다! 남자팀이 이겼어. 그럼 어른들끼리 따빠마주고 애들끼리 따빠마주고. 자 지금부터 벌칙 수행 있겠습니다. 지금 너네들이 먼저 딱밤. 누나 딱밤. 누나 딱밤. 때렸어 벌써? 누나, 엄마, 아빠가. 아 잠깐만, 살살해. 알았어. 나 이거 찍어야 돼. 유튜브. 응, 알았어. 아빠 근데 기둥만. 상처 안 나. 얘다 하해져. 하해져. 손에다가 하해져. 하해져. 야, 넌 엄마 편이지. 아, 그냥 살살만. 알겠어, 살살 할게. 아빠가 살살 할 거야. 이럴 수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저는 이마에 딱밤 자국을 남긴 채 볼링공 정리도 하고 볼링비도 내고 밥값도 내야만 했습니다. 자, 볼링장을 나오자마자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요. 나린이가 좋아하는 토마토 스파게티와 아빠가 좋아하는 필라프가 먼저 나왔네요. 스파게티 더워줄 테니까. 스파게티 안 먹어. 왜 안 먹어? 조금만 먹어, 나린이. 고기 먹을까, 그러면? 너 좋아하는 거 이거, 토마토 스파게티야. 너 때문에 이거 시켰는데 엄마 먹고 싶은 거 안 시키고. 아, 나린이 주려고 시킨 스파게티를 나린이가 안 먹는데요. 다리나, 너 먹을 거지? 맛 없다고 하면 엄마 속상해? 맛있어 먹어봐. 맛있다. 제가 속상할까봐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다고 하는 다린이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나린이에게 한 번 더 권해보는데요. 한 젓가락만 먹어. 알다. 고기 먹을 거고 고기는? 고기랑 밥은 먹어 그럼. 나린이가 오늘은 면보다 고기가 땡기나 봅니다. 이때 아빠는 다린이에게 매콤한 필라프를 권해보는데요. 먹어 다린이. 내 우선은. 먹어 먹어. 금방 포기하는 듯 싶다가 다시 한번 권해보는데 우리 다린이 강력 거부를 하고 스파게티만 폭풍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나린이가 기다리던 고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나린이를 먹이기 위해서 폭풍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다린이도 줘야겠죠? 자 그렇게 다린이 고기까지 쓱싹쓱싹 썰어주고 나니 우리 나린이 다린이 얌전하게 앉아서 밥과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엄마 아빠와 가족끼리 볼링 대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줘도 돼요.